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시스윈드고요.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부에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하시고 와 요즘에 주식이 너무 어렵다 주식이 너무 내 종목들이 지지부진하고 맨날 빠지기만 한다 그러시면은 문의 주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 주도 무료 추천 종목들 네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고요. 뭐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해서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. 편하게 진짜 주식이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느끼시면은 편하게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. 무료 체험 요청 뭐 무료 추천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. CS윈도 오늘 마이너스 1.17% 나왔습니다.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 0.4%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요. 역시나 주가가 이 저점 구간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로는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역시 전날 그 공포 분위기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죠. CPI 그 발표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주진 않았습니다. 다만 오늘도 역시나 환율의 압박은 강했고 달러 강세는 이어졌고 당분간 언제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.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또 안심하면 안 되겠죠. 뭐 인플레가 꺾였다, 정점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미국은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. 하지만 이제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제 그런 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 환율이나 인플레의 압박이 아직까지 그렇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. 기업들이 사업하기에는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. 오늘 CS윈드는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수치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. 물론 오늘 마이너스 550원, 마이너스 1%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수량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. 전저점이 지금 45,500원. 이제 가장 최저점 기준인데요. 그러면은 CS윈드는 45,000원, 46,000원 구간에서 머물러줘야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으고 혹은 수급에 개선이 되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릴 수 있겠죠. 굉장히 좀 지금 지루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. 이럴 때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혹은 지금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일단 친환경 종목들도 이 6월 달에는 시장을 확실히 주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지난 뭐 태양광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도는 데 가서 일단은 이 지루한 시장을 좀 힘든 시장을 이겨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지금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? 코로나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친환경은 지금 잠시 시장에서 소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려났죠. 이 시장의 중심에서 이전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천연가스 계속 오를 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, 이거는 빨리 친환경으로 전환을 해서 에너지 그 의존도를 해외로부터 좀 줄여야 된다, 이런 뉘앙스들이 유럽 같은 데서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당장 CS윈드가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그 여건들이 꺾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시장에 대한 투심이 꺾이고 아마 당분간은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. 이게 이런 식으로 뭐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루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시장의 눈이 전부 다 이 코로나로 돌아가 있어요. 코로나가 안 오르면은 그냥 대형주들 반등 나오고 오늘 시가가 좀 밀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시가 마이너스 1.8이었죠. 근데 캔들만 놓고 보면은 양봉이 나와 있고 시가보다는 높은 곳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장중에 상승 시도도 나왔다는 것을 윗꼬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태양광이든 풍력이든
시향에서 멀어진 건 맞습니다.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대부분 모든 것들이 유효하게 남아있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해주는 거죠. 예, 인기 지금 상황에서 그냥 뭐 아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너 지금 코로나 살래? 아니면은 뭐 태양광 풍력 살래? 이렇게 여쭤본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코로나를 산다고 하겠죠. 예, 요런 거. 저희도 이번 주 이제 그 체험 종목들도 무리추천 종목들도 거의 다 바이오 위주로 나갔었거든요. 근데 저희도 태양광을 매매했던 시절이 있었고 풍력 관련주들을 매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. 결국 뭐냐? 시장은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에 맞춰서 요즘 같은 시장에 장기적인 관점을 고집한다는 거는 수익률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물론 뭐 바이오를 진짜 최근에 초점에 잘 잡아가지고 그걸 내가 들고 끌고 가겠다 하면은 그런 관점들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잠깐 변두리로 밀려난 섹터들의 종목들을 주가가 좀 싸 보이네 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기다린다고 해도 수익률은 나한테 그렇게 크게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이런 것들 감안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. 지루하시겠죠. 이 앞구간도 굉장히 좀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이때는 친환경 쪽으로 기관이 돈을 계속적으로 넣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? 기대감이라도 가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딱 주가 내려오고 나서 물론 수급이 막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아닙니다만 숫자만 봐도 많이 차이가 나죠. 이 앞구간이랑. 그 말은 지금 CS인들을 뭔가 강하게 올릴 의지도 없고 그렇다고 강하게 뭐 빼고자 하는 액션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은 내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내 계좌가 조금 더 괜찮아지겠구나 혹은 내가 최근에 본 손실을 좀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확실히 어떠한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점 구간은 일단 지켜줘야겠죠. 45,000원, 46,000원 라인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버텨줘야 됩니다. 네. 혹시나 이후에 내가 CS윈드를 뭐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이 45,000원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? 그럴 때는 저는 비중을 빠르게 줄여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.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이 하나, 둘, 셋, 이 세 번의 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오려는 액션이 나온다? 그럴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이 시장에 돈이 몰려가는 것으로 잠깐 가셔가지고 여기서 회복을 좀 하시고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매매가 좀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. 예, 그러면은 아래쪽에 카카오톡 HERB2019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이 추천 종목들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. 오늘 특별하게 변동성이 나오거나 뭐 수급상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렇다고 뭐 풍력이나 태양광에 큰 호재가 나온 부분들도 없습니다. 당분간 좀 지루한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좀 제한적인 폭으로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 하방으로 열리는 것도 대비를 하시고 45,000원 밑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나온다 했을 때 비중을 일단은 좀 줄이시면서 소나기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